거의 두개 가까이 좀 많은 차이를 보면서 빠졌는데, 예.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선수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조광희 선수는 지금 헷갈릴 거예요. 아,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왜날 이기고 가지? 이런 느낌이 좀들 텐데, 지금 본인이 본인 걸못 쳐서 그런 겁니다. 리버스로 뱅크샷. 이야, 이야! 멋진 공을 풀어내네요. 네. 네. 대회전 뱅크샷이 아닌 리버스 뱅크샷이었습니다. 지금 뭐 대회전 뱅크샷 아니면 리버스 뱅크샷, 그두 가지 말고는 없었거든요. 예, 와. 아, 근데 이 리버스 뱅크샷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, 그날의 컨디션이나 또 테이블 컨디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기 전에는 저렇게 정확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데요. 멋지게 들어갔습니다.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와중에 이렇게 환상적인 샷을 성공시킵니다. 다시 또 컨디션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거 뭡니까? 네. 얇아요. 네.